탈레타이 레스토랑이죠. 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아인 방문하신 분들은 하얏트 리엔치 푸아인 리조트에 숙박하지 않는다 해도 저 레스토랑을 한번 이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비싸지 않고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 클럽 룸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두막 밑에서 편히 쉴수 있고요. 아까 자, 중간중간에 이같이 시큐리티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여기는 보면은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아마 후안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좀 한국인들 정서에도 맞고요. 네, 상당히 예쁩니다. 닫혀 있는데 여기가 원래 클럽 라운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간식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 건물들이 모두 다 클럽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 룸에 숙박하는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와 같이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클럽 라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 풀장은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그런 깊이입니다. 성인들 수영장은 아니고요. 디너 아웃도어. 여기는 하얏트 리엔시 와인 리조트의 정원입니다. 별도의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종종 가든 파티라든지 또는 결혼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왔을 때 여기 공간을 운동장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바다 뷰이고요. 멋진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바레이 스파 쪽입니다. 멋진 정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클럽 라운지 쪽이고요. 자,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네, 여기는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 내 모습입니다. 가운데 원형 분수죠.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또 바다 쪽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왼쪽에는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고요. 수영장이 무지하게 큽니다. 네, 저는 지금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
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아트 리젠시 후아인 앞에 바다입니다. 해질 무렵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해아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 앞에 바다입니다. 예, 저는 지금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자, 이 리조트는 상당히 깊음이 있는 리조트입니다. 예, 제가 수많은 리조트를 다녀 느끼는 건데 정말 괜찮은 리조트입니다. 숲속에 리조트라고 봐도 좋죠. 숲속의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영장이 무지하게 큰 곳입니다. 길고 네,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도 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골 리조트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앞에는 지금 풀 액세스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 액세스룸이 있는 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의 리조트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와디카. 자, 여기는 하얏트 리젠시 와인 리조트의 레스토랑입니다. 피시가에 있고요. 지금 야간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리조트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로비로 가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바라본 리조트 마지막 모습 촬영입니다.